천지인 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조찬이 참부모님께서 주관하신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체를 대표해 황보국 신안국 공동대륙회장은 천안궁 천일성전 봉헌을 38일 앞둔 기쁨과 설렘을 담아 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안궁 천일성전 봉헌을 앞두고 하늘 부모님의 조국, 참부모의 조국이 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며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섭리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를 통해서 지상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 나라가 하늘 부모님의 조국, 참 부모의 조국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환경권이 되어 있나? 회개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참 부모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을 거야. 참 부모 시대는 영육이 하나 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가 하나 된 자리에서 전 세계 80억 자녀들을 다시 중생 부활하여 자녀의 자리에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천일국 축복 가정들의 책임이야. 지금 때는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될 때야. 원리 강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영계를 주관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심원을 세계적으로 분원까지 세운 거야. 신령과 진리야. 문현아 의장은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자고 승리제의 선창을 했고 다함께 승리를 외쳤습니다. 조찬이 마무리되고 이기성 천심원장의 천심원 역사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사례를 언급하며 천심원 섭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령과 진리의 터전이 바로 청평 역사였고, 그래서 청평은 실체 성령 어머니의 복중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지상인이 어머니 복중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청평. 우리가 천심원 정성을 드리는 것은 정성만이 아닙니다. 이제 머리만으로 신앙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절대 믿음으로 영성을 중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고, 그것이 자리 잡힐 때 신개인, 신가정, 신종족, 신민족, 신국가, 신세계로 나갈 수가 있지.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갈 수 없구나. 그런 면에서 이 천심원 섭리, 서른원의 섭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머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득 신안국 공동대륙회장의 선창으로 모두가 억만세를 외치며 천지인 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조찬은 성료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는 구원섭리, 구원섭리는 복지섭리, 복지섭리는 탕감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간 그 세계들에 있는 원상적인 기준에 돌아가요. 그러면 원자재가 됐다 할 때는 재창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는 주체대상이 돼야 돼. 그러면 여자는 여성다워야 돼. 여자는 높여 올라보면 안 돼. 여자는 내려다봐야 된다. 땅이야. 남자는 올려다봐야 돼. 왜 그렇게 되느냐. 남자는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려다봐야 돼. 여기서부터 올려다 봐야 돼. 여자들은 궁지가 먹었을 때 여기서부터 내려다 봐야 된다. 이 위험하다고 무거운 게 덩치가 거동하니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여자는 내려다 봐야 되고 남자는 어깨가 어깨 잘못 부러진 세상에 많은 거 아니야. 응? 어깨를 잰다고 어깨 때문에 남자는 올려다 하나를 모셔야 돼. 종특이야, 종특. 여자는 땅이야. 이래서 나에게 하나의 땅을 통일시키는 거야. 그 사람은 높은, 남자는 높은 생각을 해야 돼. 여자는 하루 생활을 해야 돼. 하루. 일을 생각을 해야 돼. 일을 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돼. 남자는 철런말런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 그 문청재 같은 사람은 그 공상가지. 철런말런 바라보고 저 세상이 뭐라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제일이라고 말이 하다 보니 어느 날 세계 제일 꼭대기 꼬장 올라왔어. 아무리 봐도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봐. 아 왜 그 이런 위치를 다 몰라. 나밖에 몰라. 어? 나밖에 모른다고. 그것이 이제는 문청재식이 일반화돼서 학자 세계 살아. 이야, 이럴 수 있는 사상. 알고 보면 참 어디가 뭐 꽉 생겨도 막 다 맞아. 이 꽃도 전부 다 이게 뭐라고 해요? 빨간 빛만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 이게. 조화가 필요해, 조화. 이게 조화. 뭐 조화라고 사람을 손에 꽂으는 지금 뭐 화합에 가자가 아름다운 미를 꽂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재창조거죠. 환경에는 주체 대상이 하나 되고는 더 큰 주체 대상을 찾아가서 상응적 대상권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세 단계가 하나 되는 그런 남아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남자가 되었으면 몸 마음이 하나 된 여자 대응적인 기준이 하나 되어가지고 비로소 남자 여자 인생살이가 정착하는 거야. 사람 하면 50을 누르면 남자 여자 사건이야. 이 원칙만 딱 공식적으로 하자면 남자 여자 사건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주체 대상 대응권 일체화될 수 있게 되면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은 문제가 없어요. 3단계. 3단계 사수, 칠수를 정합하는 거예요. 그대로 토지 원리를 공부하자면 그런 천도를 측정할 수 없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원래는 학자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로베 사람들 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천 사람들 말이야. 한국에 지금 뭐 천대기들 말이야. 어? 여기 뭐 박사님도 있겠지만 말이야. 못난 애들 대하다 보니 내 못난 사람 취급받았다고. 기독교가 반대했으면 세계에 날리는 패들 전부 다 상대해가지고 그들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생이 보나 없다고 봤나? 있어? 예. 아유 내가 사기꾼인데. 뭐 사기꾼은 좋아. 사기꾼은 좋아. 사기를 맞아가지고 남자 여자가 저 매일같이 춤만 추면 됐지. 그러니까 그래. 사기 맞아가지고 뭐 마음이 좋아하고 춤춰가지고 천하가 다 부럽지 않고 행복하다 꼴을 겨가지고 참 냄새를 일으킬 수 살 수 있으면 됐지. 이 토요일은 어디 가든 동네가 편안치 않지 냄새 피지. 에? 에? 우린 가만히 있는데 반대편이야. 반대편은 사탄편이야. 사탄은 하나님과 180도 다른 거야. 또 다른 플러스기 때문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런 모든 전부가 내게 있는 거야, 내가 들리는데. 뭐 찬성 들고 가져가 기도 백백씩에다가 나서 싸움하고 옆에 싸움하고 남편에 싸우고 아들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많은 거야. 천운이 깃들지라나.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저 세계 돌아다니면서 열세 아들을 가진 그 어머니라서 뭐 그래가지고 남편은 세계적인 문제의 남편을 모세 가지고 훌륭 이렇게 살면서 나이 이렇게 됐지만 아직까지 20대의 미녀로서 나타났다.
그 내가 나한테 매일같이 매일 매일같이 가시 빡빡빡 사가지고 된장찌개 끓들어 빡빡빡 끓고 그러면 얼굴이 저렇게 피고 저렇게 미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나? 내가 우리 어머니 부러울 때가 있어. 이야, 참 부러울 때가 있어.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 무슨 말인지 그래서 포제 남자는 포제가 커야 되겠죠. 응? 여기서 뛰어도 좋고 여기서 뛰어도 좋고 뒹굴어도 말이야 이 포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하나 내가 하나 했으니까 나 둘 해줘야 돼. 그건만 하는 거야. 주체 대상이 근본적으로 파괴돼. 둘 다 바뀌어요. 하나는 내게도 완전히 남아있으면 상대는 또 다시 생겨나는 게 아무리 기분 나쁘다 난 죽겠다고 도망갔다가도 괜히 또 돌아들어와.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는 생겨나기 때문에 쫓아났다가도 플러스 앞에 자연히 또 온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구원책을 알기 때문에 천년 만년 하나님이 선전포고 한다는 말 들어봤어? 하나님이 죽었다도 가만 죽었지 이랬었더라. 죽었다는 패들지만 살았다는 패이거든.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문청들은 세계적으로 하나님 살았다 야 죽었다는 신학전을 냈다 살았다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아이고 몰랐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제자들도 있다고요.